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도 이번에도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한눈에 답이 된다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쉽다 이런 것들이 20개 이상은 늘 된다 그랬죠. 자, 오늘 문제는 1번 문제는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이제 난이도도 높지는 않죠. 이것도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실전에서도요. 평소에 들어보지는 못하는 거지만 난이도가 낮은 것들도 나옵니다. 중요도도 낮지만 난이도도 낮은 것들. 그다음에 2번은 평소에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4번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수요량 변화냐 수요 변화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에서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오히려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계산 문제도 있고 해서 6번은 약간 이제 함정을 집어넣어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9번은 이 정도 맞춰야죠. 9번 무작위 변동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고요. 11번은 난이도가 높은 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맞춰야죠. 외부 효과는 중요하다 그랬죠.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받는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규제받는 시장은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규제하는 지역, 인근 지역은 부의 외부를 규제할 때는 살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는데 규제받는 시장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13번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는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14번은 계산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14번이 출제된 지가 좀 됐거든요. 출제된 지가 좀 됐는데 근데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이게 우리 현태도 나올까 말까 막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요거보다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 균형량 균형가격 계산 문제 있었잖아요. 그 수요 공급에서 균형량 균형가격 계산 문제가 쉬운 거요. 패스하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그거하고 임대료 규제를 결합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균형 임대료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 시간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번 이 정도는 이제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 위험관리기법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이 민감도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민감도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클수록 안 좋은 거는 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화폐생활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3번은 뭐 계산 문제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24번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이제 늘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25번은 가격 원칙에서 이거 균형의 원칙, 뭐 적합 원칙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변동의 원칙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나 대치 원칙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은 수익 최종 체감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경제 원칙 뭐 그런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정답 지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맞춰야 되고요. 26번 이거는 이제
이 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이 내구도 거의 해마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 두시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27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건 뭐 한 10분의 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뭐 분량에 비해서는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돼서 이 정도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가장 쉬운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다음에 30번의 민간개발이죠. 민간개발방식의 여러가지 특징들 차이점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32번 이거는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이긴 해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땐 당연한 것 같은 여러분이 봤을 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다음에 33번은 이제 상업 입지론에서 레일리 이론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레일리 이론에 대해서 묻는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36번인가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느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느냐 이거잖아요. 구체적인 가격을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냐. 구체적인 가격을 계산하는 거는 개별 분석,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8번 부동산 관리에서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그 장단점 비교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감정 평가론이긴 하지만 감정 평가 규칙에 이제 감정 평가 물건별 감정 평가 이거는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쉬운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자, 아무튼 이제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중요도는 낮지만 난이도도 낮다 그랬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을 했죠. 자, 여기서 기억의 순수과학은 아니죠. 응용과학이죠. 기억과 디귿에서 디귿이 응용과학이에요. 그리고 니은의 사회과학이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이지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맞고 그다음에 경험과학과 추상과학 리얼과 미음이 겹치는 대칭하는 개념이죠. 대칭적인 개념에서 추상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트릉슨.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레의 이론하고 이렇게 딱 한정돼 있어요. 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크리스탈레나 레일리나 허프 늘 강조하는 게 이 세 사람이잖아요. 상업 입지론. 그러니까 공업 입지나 농업 입지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탈레 이론하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기는 중력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레일리의 만유인력 법칙, 상거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레일리가 처음 도입을 했고, 이제 허프가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중력 모형,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서로 밀당하는 거. 근데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중심지 상호작용이죠. 중심지 형성 과정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 할 때마다 중심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된다 그랬어요. 이런, 정육각형 형태로 형성된다 그랬죠. 중심지 형성 과정. 중심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 거요? 중심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정육각형의 형태로 형성되는 이 형성 과정을 봤잖아요. 형성 과정. 중심지 상호작용 말고. 근데 이렇게 정육각형 형태가 되는 거는 다수 중심지죠.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원형으로만 커져간다 그랬잖아요. 경쟁 점포가 없으니까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평평한 곳에 이 고객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심지가 커진다면은 당연히 원형으로 계속 커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단일 중심지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 형태는 안정된 육각형이 아니라 이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고요? 다수 중심지일 때.
다수 중심지일 때는 안정된 정육각형이 되는 거지만 단일 중심지일 때에는 원형이 되는 거, 원형. 예, 경쟁 점포가 없잖아요. 예, 틀린 말은 지금 배우지나 상권이 같은 말이죠. 이게 상권이잖아요. 이 상권이 이게 배우지지, 배우지. 이 중심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심지 안에 있잖아요. 중심지가 있잖아요. 중심지의 배우지가 여기지. 됐나요? 이 개념이 중심지하고 배후지하고 이게 개념이 아직 안 돼. 이 자체가 중심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배후지죠. 상권. 상권과 배후지는 같은 말이죠. 이 기본 용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상권과 배후지가 같은 말입니다. 상권이 좋다. 이게 뭐예요? 배후지가 좋다. 어떤 곳에 점포를 얻으려면은 배우지가 좋은 곳에 점포를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점포가 있는 중심지예요. 그리고 상권 배우지 됐나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지금 이러한 형태를 얘기할 때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잖아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사람이 분포되어 있고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교통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자연 조건이 이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조건이라든가 교통 조건이라든가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태가 변형된다는 거죠. 딱 이상적인 형태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으면 이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면은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를 수요가 0이 되도록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 중심지에 대한 수요가 0이 되게 하는 위치까지의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최소 요구치 범위란 또는 최소 요구 범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최소 요구 범위란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고요.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2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개별성. 자, 개별성은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원리는 어떤 규칙성, 법칙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공통된 이제 공통 분모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근데 개별성에 따라서 공통된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지금 영 다른 얘기입니다.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토지는? 토지는 불가능하죠.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이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건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은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이게 표시할까 말까 막 고민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라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늘 나오던 것들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문제를 보면은 대체로 늘 나오던 것들이 나와요. 새로 이 막 자꾸 석진돼 있는 것을 출제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 정도는 이제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부동성은 지역 분석 필요성, 시장 세분화 근거. 이거는 맞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지역 분석, 부동성, 개별 분석, 개별성 이렇게 나오죠.
시장 세분화, 이거는 국지적 시장, 이거와 관련 있죠. 국지성. 우리 과장국 수비비자 할 때 국지성도 부동성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접성은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 근거를 제시한다. 이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개발지역에서만 개발이익이 발생해요? 인접지에도 발생해요? 인접지에도 발생하죠. 근데 그 인접지니까 이제 인접성에 의해서 인접지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 존재한다. 자, 요거는 그 개별성에 의하면 제각각이잖아요. 이 물건 아니면은 다른 물건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용도적으로는 대체. 이거는 개별성 때문이고요. 얘는 뭐 때문에? 인접성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용도 다양성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우리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대체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토지 특성에서는 적용이 안 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또 있죠. 물리적 감가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감가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감가 돼요? 다라 없어져요, 토지가? 지금 토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보세요. 물리적 공급 안 돼요. 물리적 대체도 안 되고, 물리적 감가도 안 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무슨 성질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용속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경제적 감가는 어디서 나오죠? 이런 이제 반응이 좀 더디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아직 이게 확실하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시험이 한 달 남겨놓고 아직도 이런다는 얘기는 굉장히 속도가 지금 더딘다는 뜻이죠. 경제적 감가 어디서 나와요? 감정평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요? 적합원칙 나오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외부 요인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예. 예를 빨리 떠올리면 되죠. 어떤 예가 있어요? 달동면 고급 빌라도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시멘트 공장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경제적 감가 아닌가요? 그게 먼 곳에까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인접성도 되고, 또 쓰레기 소각장 생긴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디든 도망갈 수 있으면 그런 관계가 없죠.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오는 정도, 빈도수가 다르잖아요. 나오는 빈도수가, 그죠? 나오는 빈도수가 다른 거는 이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부동성, 부증성과 관련되는 거,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거는 좀 덜 나온다 치더라도 개별성은 이제 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물리적으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경제적 이런 거는 적용이 되고요. 됐나요? 또 이것도 용도적 대체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해요. 용도적 공급,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한다, 이렇게 경제적 공급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아무튼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의 부증성이죠. 토지 공개념과 최유효 이용 강조 근거. 4번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 공.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혼자인 거는 사잖아요, 사. 개인의 영역. 공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토지의 공개념을 강조하는 여기 보면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는 더 이상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부증성으로 인해서 그죠?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권리를 인정해버리면 모두 인류의 공동 생활 터전인데 그거를 그렇게 권리를 인정해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용하기 곤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는 희소성 때문에 희소성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또 여기서 파생돼서 희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최유효 이용 이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다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희소성은 부증성이에요. 희소성은 부증성. 다만 이 최유효 이용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용도 다양성에서도 최유효 이용은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용도이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최유효 이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영속성에서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 배제 가치보존수단 성격 가치보존이 잘 되죠. 다라고 써지지 않으니까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 배제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지금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뭐 이거 틀렸다고 해서 따로 교재를 살펴보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 이렇게 설명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보지 마시고. 다음에 4번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잖아요. 4번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닌 것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뭘 찾으란 얘기예요? 수요량 변화를 찾으란 얘기죠. 점의 이동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점의 이동은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 재화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말고는 더 없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쉽다고 느꼈어요? 쉽다고 느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출제했다가 바꿨는가 하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 결정 요인 중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더 어려워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이 다른 하나가 다른 거는 다 수요 증가인데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혼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 이렇게 해도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려고 했어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수요 결정 요인 중 이렇게 다음 수요 결정 요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그때 수요량 변화를 집어넣지 않고 수요 변화만 집어넣으면서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수요 증가, 한 가지는 수요 감소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다 수요 곡선의 이동인데 하나는 점의 이동 이렇게 넣거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방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걸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면은 다섯 개 중에 네 가지의 공통점과 한 가지의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할 때 이 성격이 다르게 어떻게 다르지? 딱 똑같은 수요 결정 요인인데 그럼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혹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게 없으면은 같은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 왼쪽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힘들어 할까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단련을 시키려면 뭔데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을 잘 보시라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운 문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나.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라도 실전에서 그렇게 난이도 높은 게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는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4번에 인근적 생태공원 조성, 뭐 이거는 수요곡선 우측이동, 일단 수요곡선 우측이동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성격인지, 만약 성격을 물었을 때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이건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량 변화 이렇게 되는 거고. 대체재 가격은 수요 변화, 수요자들 소득 수요 변화, 보안재 가격 변화, 수요 변화. 2번이 정답인 거죠. 다음에 5번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 효과로 서툴린 것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감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맞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직접 개입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직접 개입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이게 시장 그린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나 이렇게 개입하는 게 모두 다 직접 개입이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개입하면 수량 통제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개입하면은 가격 통제가 돼요. 다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여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직접적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공급 감소예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모두 다 규제받으면 공급자들이 어떻게 돈이 안 되는데 공급할 리가 없죠. 공급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품귀 현상이 나타나요.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수록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규제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 나타난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이제 질적 저하를 이제 가져오고요. 또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대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여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선택의 폭이도 넓어지죠. 그러면은 저쪽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적시장의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은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에 최고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렸죠. 이게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또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 이렇게 나타내면은 주택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적시장으로 갖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그렇죠. 공공시장에서 가서 사는 사람들은 싼 임대료로 살게 되니까 혜택을 보는 거고 사측 시장에서는 이제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비싼 임대료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6번은 탄력성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비가 더죠. 비탄력적일수록 비 가격이 할 때 가 더 크게 더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요 내려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번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일단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려간다. 비가 더잖아, 이것도. 맞죠? 자, 내려가더라도 더 내려가고,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탈수, 수직이에요, 수직.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그럼 수요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뭐는 변함이 없어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뭐가 변함이 없다고요? 균형량이 변함이 없어요. 균형량이. 물론 공급량이 변함이 없죠. 공급량이 변함이 없으니까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체결 건수가 변함이 없다고, 체결 건수가. 됐나요? 다음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탈,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5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 했죠.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변함이 없죠. 가격이 변함이 없는 거는 그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함정을 다른 데 해놔서 속인 거예요. 지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수평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감소한다. 그쪽에다가 지금 함정을 집어넣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7번은 탄력성 계산인데요. 요 탄력성 계산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예요. 보통 퍼센트로 물으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지금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차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0.6이라고 되어 있죠.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죠.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20, 어떤 재화에 가격이 25% 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지를 요거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0.6배만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25%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은 그것의 0.6배 하면 여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25%면은 여기가 15% 나오죠. 이건 굉장히 쉽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25% 변하고 어떤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 변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 0.6이라면 다른 재화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 0.6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안 알려줬어서 뭐 이렇게 했겠죠. 1600에서 얼마로 변할지 2000으로 변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수요량이 1600에서 얼마로 변하는 그걸 물리지 않고 수량을 물리지 않고 여기서도 뭐로 바꾸지 말고 수량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안 알려줬을 수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요? 이게 계속 잡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따 확인하고 녹음이 안 된 거는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문제 풀이 몇 번부터 풀이가 안 됐는지 보고 다시 해야 돼.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제 1600에서 2000까지 몇 프로 변하는 거예요? 25%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1600분의 400 하면은 25% 되니까 이걸 25% 일단 찾잖아요. 그리고 그 0.6배만큼 수요량이 변하니까 15%가 일단 나왔죠. 그럼 15%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1200에서 15%. 그럼 1200에 15%는 곱하기 0.15 하면 되잖아요. 10%가 120이잖아요. 그럼 5%는 60이겠죠. 120에다가 6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8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380이 되나요? 180을 더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8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중가격 묻는 거잖아요. 비중가격 물으면 사례가격에서부터 수성작업 해야 되지 않나요? 뭐 해야 돼요? 사시지게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뒤에 사시지게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마다 요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마다 요령. 그러니까 그 풀이법,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순서, 매뉴얼 있잖아요. 그 해야 되는 매뉴얼. 그러니까 비중가격 물으면 이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상가격 정역법으로 묻는 거 위주로. 정역법을 물으면은 1 빼기 몇 퍼센트를 몇 등분해서 몇 년경과 했느냐. 그래서 곱하기 제조달 원가. 요렇게 하는 그 공식이 있고요. 또 수익가액을 물으면 수익가격 또는 수익가액 물으면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해야 돼요. 순수익은 가유순전후 해서 계산하든가 총수익 빼기 총병해서 뭐 계산하든가 이렇게 자료 주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환원율 계산하는 거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해서 환원율 계산한단 말이에요. 또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각각의 계산마다 이렇게 이 하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비중가격 물으면은 앞이 캄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나오는 대로 쓰면 되고 나오는 대로 비중은 사례 부동산은 기준 시점 1년 전 얼마에 거래됐어요? 그럼 얘가 2억 거래된 거예요. 그냥 갖다 그냥 그 위치에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사례는 친인척 간의 거래로서 정상가 대비 10% 저가로 거래됐대요. 사례가 10% 저가로 거래됐대요. 그러면 사정보다는 사례 숫자를 10% 낮추어서 9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사정보정 자리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예요. 그럼 여기 시점 수정하라는 얘기 안 해요. 1년간 5% 올랐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1.05가 되는 거죠. 5%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유사 지역보다 지역 요인이 10% 열세요. 누가 열세요? 대상이 열세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은 유사 지역. 예.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지역 분석의 대상,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안 했나요, 이거? 했죠, 이거? 이건 인근 지역은 무슨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역.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질문할 때는 요거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고 저거 할 때는 또 요거는 까먹고 여기서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게 곤란한 거죠. 이게 네, 감정평가라는 감정평가론 안에서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게 자 아무튼 지금 누가 열세예요? 대상이 열세. 대상이 열세면 100분의 90, 대상을 10% 밑으로 해야 되니까. 다음에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요.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개별 요인이 10% 우세인데 그 개별 요인이 누가 우세냐고요. 대상이 우세라고. 그러면 100분의 110이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긴 다 읽도록 얘는 없잖아요. 지금. 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아니 이렇게 해놓고 써놓고 사실적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약분 된다면 이게 예, 이게 대체로 약분이 돼요.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요? 1.05와 1.1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1을 먼저 곱하면은 2억 2천이 되고 여기에 5%는
1100인가요? 10%가 2200이고 5%는 1100이니까 2억 310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8번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당연하죠. 뭐 일정하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착공량과 거래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그 동행 지표에 해당하거든요. 동행 지표. 건축 착공량은 요거는 공급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변동해서 보조 지표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다음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 봄 가을 이런 말로 무슨 변동? 계절 변동이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 DTI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자, DTI 규제를 완화하면은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죠. 쉬워지면은 DTI 규제 완화라는 게 이 숫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이러면은 정책 변화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변동이에요? 이거는 무작위 변동이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로 다른 변동 양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9번은 4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10번은 정부의 시장기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의 코조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코조 정리 들어보셨죠? 코조 정리는 정부가 그 공장이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이나 이웃 주민들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권이 자기들 사이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오염물질 배출권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간섭해야 안 해요?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부여만 해주지 살지 팔지는 자기네가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다음에 이번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 승차 문제로 인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됨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다음에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죠. 요거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 수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독점, 과점 얘네들은 가격을 담합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외공불비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1번은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이고요.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죠. 맞죠?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기법의 하나로 사용된다. 맞죠? 부의 외부 효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목적인데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하지 않는 거죠.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또는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거죠.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아서 외부 효과.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재 공정에 대한 규제는 목재 공급 곡선을 하향 이동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킨다면은 규제를 받는 시장이 공급이 감소하면은 목재 공급 곡선은
상향 이동해야 되죠. 예, 또는 이제 좌상향 이동해도 되고 좌측 이동해도 돼요. 공급 곡선의 하향 이동은 공급 증가입니다. 다음에 5번은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 다 가능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예, 다음에 11번이 4번이죠. 10번은 1번이 정답인가요? 10번은 1번. 다음에 12번은 계산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수년가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당한 투자 안은 했죠. 수년가법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려면은 수년가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수년가를 계산하려면 이런 형태의 문제 푸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이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현재 나가는 돈을 주고 수년가법이든 수익성지수법이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보세요. 유형별로 한번 나눠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거 외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면 되니까. 그 투자 분석 기법이면 할업이 있잖아요. 할업이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순순의 현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현가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순순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이런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나가는 돈과 내년에 들어오는 돈. 그러면 그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이거를 바꾸는 거죠. 수익성지수법과 수년가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빼기 하면 수년가고 나누기 하면은 수익성지수잖아요. 근데 내부승률법은 말이에요. 순수는 이렇게 풀어요. 순수는 또는 이제 화폐시간가치계수와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화폐시간가치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되고 이 내부수익률법 계산 문제를 물으면 푸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내부수익률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수익률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분석기법이라는 게 이런 계산 문제 정리가 된다고.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부수익률법 계산 문제 나오면은 기대수익률 계산에서 넘어간다.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계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 승수법, 수익률법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지문 다섯 개 중에 혹시 역수관계 있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역수관계 있는 거는 두 개 곱하면 1이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게 100%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100%가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렇게 그게 정리가 돼 있어요. 분명히 수업할 때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분야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요 문제 어떻게 보냐 이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패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4,500, 5,000, 여기가 3,000, 아, 3,800인가요? 2,000, 이렇게. 자,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5,000, 5인가요? 다음에 5, 4, 4, 5. 다음에 4, 1, 4, 7이고요. 그 다음에 2, 3, 1, 0인가요? 자, 이거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할인율이 있어야. 몇 프로예요? 10%요? 그럼 1.1로 나누는 거예요? 1.1인가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물을 때는 수년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알아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요. 여기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 알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4 9 4 5 5 0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는 4 9 5 0 여기는
3770 여기는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빼면은 순영가 0보다 크죠? 맞죠? 이건 순영가 0보다 작죠? 순영가 0보다 작죠? 순영가 0보다 크죠? 그럼 A하고 D잖아요.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여기 10%를 계산해 보세요. 450이죠? 더 해보세요. 4950이죠? 4950보다 크죠? 10% 이상의 수익률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10% 하면 얼마예요? 500이죠. 더 하면은 55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10%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10% 얼마예요? 380. 380 더 하면은 4180이 돼야 되죠. 4180이 안 되죠. 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 계산하면 얼마예요? 200이죠. 2200 넘죠? 그러면 1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딱 그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함께 알면 더 좋겠죠? 더 빠르겠죠 이게? 됐나요? 좀 쉬고 10초 한번부터 하겠습니다.